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4, 5, 6학년, 예. 초등학교 1, 2, 3학년은요. 예. 자, 어머니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4, 5, 6학년이 들으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고요. 1학년에 3학년은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그림책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목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설명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인데요. 개념 이해부터 우리의 숙제까지인데요. 우리의 숙제 부분은 부모님들도 들어두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재밌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 시간 듣고 나시면은, 아,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는구나라고 책임지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접니다. 사진과 실물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지만 접니다. 그래서 저고요. 원래 이때 딱 마스크를 벗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충격이 너무 셀것 같아서, 미리 벗었고요. 여쭙니다. 저는 DST에 있고요. 주로 센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현유진 레이더 센서하고 있어요. 현유진 레이더 치면 나오니까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늦게 오시는 손님이랍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청중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친구,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1학년에서 3학년이 들어봤으면 이거는 이제 천재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슈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본 텐데요.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참 많이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어요. 뉴스에 엄청 나와요. 구글에, 모르면 우리는 뒤져야 되죠. 구글에 4차 산업혁명을 딱 뒤져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들을 좀 뽑아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드론, 뭐 가상현실, 공유경제, 일자리, 창의융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를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거짓말 아니냐, 허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과학 기술은 과학자들이 한다고 치고, 4차 산업 혁명이 오면 우리 삶이 무엇이 바뀌는가가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들은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준비했냐에다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 잠시 나옵니다. 제가 교육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자로서 바라볼 때 그런 걸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준비를 하면 좋으냐? 사실 저도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함께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던져드릴 테니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이해하면요.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항상 출처를 바뀝니다. 저작권 문제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출처를 바뀝니다.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사람이, 물론 이건 컨셉 영상이지만 사람이 안 타고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바라보면 뭐다 읽어볼 필요 없이 운전자나 조작자, 승객의 조작 없이 가는 자동차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얼마나 잘 생활 속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자, 여기가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대구 국립대구과학관입니다. 여기가 저희의 연구소인 디지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요. 내가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다. 물화일체. 이제 나는 차야. 나는 바퀴를 달려 있고 이렇게 라이터도 있고 내가 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될까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영상인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게 사람이 이거 핸들도 안 잡고 있고요. 브레이크 엑셀도 안 잡고 있는데 그냥 차가 막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전자가 불안한지 옆에서 이렇게 잡을랑 말랑하고 있는 중인데요. 막 가만히 보면은 뭐 어떤 것도 차가 앞에 서면 서야 되고 또 신호등도 나와요. 신호등도 나오면 신호등도 관찰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자동차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도로로 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동차예요.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들은 내가 우리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야 되는 또 학교까지 가야 되는 길에 내가 자동차다. 그럼 어떤 걸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자동차다. 그럼 사람으로 필요하면 눈이 필요해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겠죠. 뭐 위험한 거 없나 이렇게 봐야 돼요. 길은 쪽바로 나 있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잘 갈 거 아니에요. 눈 감으면 못 갈 거 아닙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인지 단계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와요. 제가 눈으로 이제 보면서 잘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되는데 직진을 할 것인지 우회전을 할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갈 건지 설 건지 다 판단해야 되는데 이 친구처럼 결정을 못하며 판단을 못하면 못 가요. 그죠? 우리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계속 직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판단을 해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봤으면 어디서 우회전하고 어디서 좌회전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동.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바퀴를 돌려서 또는 우회전하려면은 이렇게 바퀴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고 좌회전하려면 바퀴를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 후진하려면 뒤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행동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 판단 단계, 행동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단계는 이따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간단합니다. 스마트 IT 기술, 여러분 가지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IT 기술이랑 기존의 자동차 막 굴러가는 이 자동차 기술이랑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스마트 IT 기술과 만나는 자동차가 만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면서 자기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만화책. 만화책을 막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신서유기도 볼 수도 있고요. 뭐 뽀로로도 볼 수 있고요. 뭐 등등 이렇게 보면서 누워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애랑 놀아주는 데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운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손발이 자유로워지니까 눈도 자유로워지고.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IT 기술들이 필요한가를 지금부터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지 기술이라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데 자, 얘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얘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얘가 가야 돼요. 우회전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해야 되는데 자,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도 봐야 되고 또 뭐 사람도 봐야 되고 뭐 등등 봐야 되겠죠.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방의 차량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가 갑자기 속도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 차가 갑자기 좌회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쾅 막아버립니다. 먼저 자동차들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또 뭘 봐야 되느냐? 여기 오토바이 뒤에 오는 자동차들도 봐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요.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기도 이런 걸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 자동차가 이렇게 차선을 바꾸려면 얘한테 잘못 부딪히잖아요. 그죠? 또 신호등도 봐야 돼요. 신호등. 신호등을 보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사고 납니다. 또 사람도 봐야 돼요. 사람. 파금은 큰일 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안 났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난 운전 아직도 없는데. 그럼 자동차 회사 책임인가요?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물론 지금은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또 뭐 할까요? 또 시속 50km의 교통 표지판도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여기 봐야 됩니다. 좌회전하고 우회 직진되는 잘 직진되는데 이런 데로 차선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사람의 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어떤 센서가 필요한? 제일 먼저 카메라 센서입니다. 사람의 눈하고 똑같은 이 장면은요. 카메라 센서가 그냥 카메라 센서가 아니고 카메라로 누가 사람인지를 다 알아내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 센서예요. 이런 게 다 돼야 되겠죠. 자동차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신호등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두 번째는 라이다 센서라는 이름 몰라도 됩니다. 빛이에요. 빛을 쏘는 건데 빛을 이렇게 쏘면 어떤 이름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마치 우리 그 4, 5학년 친구들은 잘할 텐데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렇게 3D로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센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센서가 있냐면 제가 연구하는 센서인데 전파를 쌓아서 앞차와의 거리랑 앞차의 속도를 아는 센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코로나 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보는 이 열화상 카메라. 모든 물체는 저 열 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사람인지 그 캥거루가 많이 나오는 호주에 가면요. 밤에 운전을 할 때 캥거루가 이렇게 튀어나온답니다. 그럼 캥거루를 박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이런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눈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센서들이 달려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인지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 친구들이 말했듯이 앞차도 봐야 되고 여기 사람, 자전거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이륜 차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봐야 되고 이 보행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봐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노면 표지판도 봐야 되고 좌회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가야 되는데 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선을 지금 카메라 센서가 인식하는 이거 실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센서가 이 차선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인지 단계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단 단계. 이 장면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어디를 가려면 목적지를 찍으면 쭉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 갑니다. 목적지까지 잘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더 정교하게 돼야 되겠죠.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간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직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차선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 있어야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우회전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에 내 차가 어디에 있는 것도 정밀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디지털 맵이라는 기술인데 여기 점 찍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도로에서 신호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찍혀 있어요. 이런 디지털 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차가 내가 가는 길에 차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 알고 싶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서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결국은 판단 기술은 우회전할 것이냐, 직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뉴트럴할 것이냐, 직진할 것이냐. 사람이 오면 설 것이냐, 갈 것이냐. 요 차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속도를 100km/h까지 운전을 못하니까 그거를 그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는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어 기술. 요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재밌어져요. 어려운 개념만 접근하면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어 기술은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사람의 눈처럼 봤고 사람의 머리처럼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액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액션. 필요한 게 뭔지 엑셀레이트 브레이크. 사람이 직접 밟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휠. 우리 우리는 핸들이라 그러죠. 움직이는 핸들.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어 기술은 단순히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두 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너무 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막 누우면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발 조심히 라고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가 가는데 급정치 막 갑자기 서 갑자기 가고 막 부스트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데 안전하게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막 그러면 다 멀미해서 토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발 조심히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는 게 좋지 갑자기 출발하고 갑자기 우회전하고 부스트 타고 막 브레이크 해서 막 갑자기 막 360도 뉴턴하고 하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요거를 조정해주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완성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퀴즈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퀴즈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 있는데요. 얘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지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얘가 스스로 다 해야 돼요. 자, 어른들한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요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를 하려면 무슨 기술이 붙어야 될까요? 예? IT, 이게 다 IT 기술인데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여기에 누구예요? 누구? 예, 맞아요. 인공지능 있잖아요. 여기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서 답을 다 줬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붙어야 돼요. 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싼 거지만 제 사비로 사왔습니다. 선물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받아가세요. 선물은 네 개 다 똑같습니다. 네 번 문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세 개 남았어요. 이 선물을 줘야 학생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갈 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판단하고 액션을 하려면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단순히 그 인공지능 기술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IT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IT 기술들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IT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문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떤 IT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예제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동차. 자동차를 3D 프린트기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배트맨 모양의 자동차를 만들 거야 하면 3D 프린트기에 촥 넣어가지고 촥 만들면 이 모양 껍데기를 배트맨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왜? 3D 프린트기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고. 두 번째, 예, 여기 있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가정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도로 맵을, 도로 지도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의 환경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면서 계속 다운로드 받을, 우리 스마트폰으로 게임 다운로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운전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BTS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뒤에 BTS 나오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블랙핑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자동차랑 이 신호등이 서로 이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동차한테, 너 지금 오는 누구누구 자동차, 지금부터 내가 3초 후에 빨간불로 바뀔 예정이니 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적당히 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자동차가 그래? 그럼 난 서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과 이 자동차를 보고 우리가 사람이 직접 너네 둘이 이야기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결정을 해요. 그걸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굳이 사물들 보고 너네끼리 이야기해서 뭔가를 결정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물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인간이 윤택하게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물 인터넷. 그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가로등에다가 무슨 센스가 막 달려있으니까 이 여기에 나는 다양한 사고 현황 또는 사람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자동차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신호등에 볼 신호등이 분명히 녹색불을 켰는데도 차들이 얼마 안 지나다니는 같다든지, 왜 우리 운전하다 보면 녹색불인데 차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 또 자동차가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전부 우리 이렇게 데이터를 위로 올립니다. 뭐 빅데이터가 되겠죠. 빅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위로 갑니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맵, 도로 정보,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담는 하나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클라우드에는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자동차들이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업로드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어느 분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조금 어려운데. 인터넷. 아, 그 비슷한데. 저 친구는 아까 맞췄는데, 맞췄으니까 잠시만 참아줘요. 예. 또 혹시 힌트. 원. 아니야. 원, 투, 쓰리, 포. 뭐죠? 파이브. 아니, 아니.
친구. 에? 뭐라고요? 파이브. 예. 맞습니다. 예. 5G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엄청난 양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5G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 친구도 선물 줍니다. 선물 여기 있습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예, 선물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좀 이따가 드릴게요. 진짜로 있습니다. 5G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 어른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5G 기술인데, 많은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해킹을 해버렸어요.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자동차한테 엉뚱한 정보를 주면 난리 나겠죠. 완전히 차가 도로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되는데 이 5G 기술의 어떤 기술을 탁 포개면 그 해킹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이 뭘까요? 어른들도 이거 좀 어려워서 어른들도 맞춰도 됩니다. 힌트는 그 가상화폐입니다. 힌트는 가상화폐입니다. 혹시 아까 맞췄다신 분들은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불. 착착착하게 되시죠. 아들분이시죠? 예, 아까 맞춰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도 한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뭘까요? 모르면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맞춰라 그럴 겁니다. 뭐 어머니? 블록체인 기술.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으면 이거 해킹을 막을 수 있어요. 보안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더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을 다 분석을 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데이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무엇까지 분석하느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버,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올라오는 막 각종 정보까지 다 분석을 해서 목적을 뭘 하려고 그러냐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주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왜 주지? 제가 세 개의 예제를 설명했는데요. 그거 보면 나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보면 3D 프린트, 사물 인터넷, 5G, 뭐 아까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예제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예제가 나옵니다. 요 예제 세 개나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좀 떳떳하게 보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엄마, 아들, 딸이 있고요. 아빠는 지금 친구 집 놀러 갔어요. 근데 이 딸이 이모 집에 가려고 그래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자동차한테 우리의 이 가족들의 일관을 알려줬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딸이 이모 집으로 직접 가서 딸을 내려줍니다. 사람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다 이모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와야죠. 그죠? 엄마가 예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김없이 학원을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럼 아이에게 학원을 데려다 주고요. 엄마는 다시 예식장으로 가요. 가죠. 근데 이제 아빠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기차역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를 데리러 가야 되겠죠. 아빠를 데리러 가서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자동차 한 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근하시는 분이 서로 시간대가 다르면 내려주고 갔다가 차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 학교를 픽업하러 갔다가 막 나중에 되면은 학교 초등학교 앞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쭉 서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기술들이 가능해지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 자, 이 보십시오.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인데 이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이 터널이 그냥 터널이 아니고 어떤 터널이냐면 영화와 각종 모든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5G 한 막 100배 정도 되는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터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터널에 도착을 할 때쯤 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타고 있는 엄마 아빠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자, 곧 데이터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슨 무슨 터널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간에 거기 이제 주인님들이 뭘 무슨 텔레비전을 보시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에 업로드된 다섯 가지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거 다운로드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자동차한테 우리를 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뭐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가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냐. 이태원 그레서랑 사랑의 부시차, 신서유기 8이랑 놀면 마니, 여기 이제 BTS, 이게 다섯 개가 올라왔는데
여기 마침 제가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는데 저는 무슨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까요? 놀면 많이 또 아니 한 개를 다 안 받았어요. 뭐, 마지막 선물입니다. 에에 BTS 아까 노블만 했고 BTS 했고 이제 또 하나는 걸리겠죠. 예 사랑해 보시죠 친구는. 아 신수유기가 답이 돼버려서 신수유기를 다 받았어요. 저는 신수유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신수유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예 먹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가게가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운로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동차가 나한테 미리 말을 먼저 건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건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예요. 늘 좋은 제주도.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 이제 서귀포에 있는 무슨 호텔로 가야 돼요. 가는 길이 세 개가 있어요. 먼저 조금 둘러가지만 이효리의 민박집이 있었던 애월도로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그 천백고지라는 곳에 가면 천백고지 섭지하는 탐방길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섭지를 좀 30분 정도 걸어야 되겠고 그러고 보면 난 무조건 빨리 가야 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요즘 이슈가 있는 함덕 해변이죠. 거기 하면 카페가 예쁜 게 있는데요. 거기 바닷가 바로 앞에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가고 싶은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생겼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묻습니다. 주인님 세 가지 길이 요즘 핫하답니다. 어디로 갈까요? 물론 주인이 시끄러워 딴 데로 가 그럼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이 세 개 중에 어디를 갈까 물었더니 애월 해안도로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바다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거기로 갈게 해서 가요. 붕붕붕 애월로 갑니다. 애월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요쯤 갔을 때 자율주행차가 제가 자는 주인을 깨워요. 주인님 주인님 잠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님의 페이스북을 뒤져봤더니 빵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점 위치에 새로운 빵집이 생겼는데 주인님이 좋아하시는 빵이 갓 구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거죠. 빵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차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는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조금 이해됐어요. 단순히 그냥 운전자 없이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얘가 스스로 알아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런데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지금대로 들으실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과학자가 주전자를 이렇게 난로 위에 올려놨는데 수증기가 뿡 나와서 바람개비를 쭉 갖다 댔더니 바람개비가 팽팽팽 도는 거예요. 야 수증기로도 뭔가를 돌릴 수 있구나 해서 만든 전기기관을 가지고 기차가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이렇게 돌렸던 섬유를 섬유 개발하는 장치를 이 전기기관으로 돌리고 여러 대를 동시에 돌리고 함으로써 최초로 기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가 개발이 됩니다. 전기가 개발이 되는데 어떤 게 되냐면 왜 우리 그 이마트에 가나 뭐 홈플러스에 가면 이렇게 물건 올리면 이렇게 흘러가는 콘벨트 있죠. 그런 거를 길게 쭉 깔아놓고 한 명은 집에 갈 때까지 그 핸들만 꼽는 거예요. 한 명은 집에 갈 때까지 오른쪽 바퀴만 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판기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됩니다. 세 번째, 4차 산업, 3차 산업혁명.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에 오버랩되는 부분인데요. 뭐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게 도토리도 사고 뭐 그러는 거 하는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이다. 요즘 뭐 유튜브도 되고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뒤집으면 이 뻔한 말이에요. 1차, 2차 더하기 3차 하면 4차다 그러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말 나도 해요. 저도 해요. 아무나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 세 가지 예제를 보셨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가상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가상세계를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는 곳, 뭐 카카오 스토리가 있는 곳,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 곳이 전부 다 가상세계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때까지는 좀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손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알겠는데 자동차가 갑니다. 자동차가 열심히 가요. 현실세계에서. 근데 이 자동차가 타고 있는 나,
저요, 저. 그러니까 운전자 탑승 아닌 승객. 승객이 있는데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를 이 도로에 있는 자동차만 아는 게 아니고 가상세계에 있는 얘와 똑같이 뺏겨인 똑같이 카피된 이 자동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자동차에 있는 이 탑승객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깨 있는지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데이터를 주니까. 그리고 그 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 주인이 좋아하는 빵집이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다시 말해 이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는 각종 정보들을 가상세계로 다 보냅니다. 정보들. 그렇지만 가상세계는 얘 이 자동차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자동차의 데이터 정보들, 그 다음에 이 타고 있는 사람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다음 다 뒤져서 다시 그대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내려줘요. 빵집으로 갈 건지, 그냥 국수집을 갈 건지, 아니면 어디 쉬었다 갈 건지, 말 건지, 또는 운전자가 더워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상으로 올려주고 가상에 있는 똑같이 가상에 있는 것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그거 하려고 5G, 사물인터넷, 자율지능자, 빅데이터, 블록체인 다 하는 겁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세상이냐? 모든 기계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가 시킨 적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별 맞춤형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만 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걱정은 안 해요. 걱정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뭐냐? 아, 그 전에. 자,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여기 요 이거 혹시 상반기에 제 강의 들으신 분 없으시죠? 아, 있어요? 있으신 분 있네요. 그러면, 근데, 뭐, 기억 못할 수 있을 거니까 몇 개는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예요, 나. 개인. 이거 이제 원래는 태양이고, 지구가 태양을 위해 지구 이렇게 태양계가 돌잖아요. 근데 이게 나예요, 나.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를 향해 도는데, 그게 나만 향해 도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중심으로도 세상이 돌고, 이분 중심으로, 이 선생님 중심으로도 세상이 돌고, 모두 각자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는 세상.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만 되면 너무 회피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뭐, 정치 문제, 노동 문제는 싹 다 빼고요. 과학기술적 문제에서 바라볼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이요.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와 비교도 안 되게 초스피드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자기 발전을 해요. 두 번째, 예전에는 하나의 기술이 쭉 발전하고 다음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기술이 동시에 발전해요. 갑자기 막 동시에.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아, 골 때린다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머리가 아픈 건 이 기술들이 가슴에서 이렇게 폭넓게 발전해요.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갑자기 막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전해요. 또 더 중요한 건 이 기술, 각자의 기술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융합을 했다가 분해되었다가 조합을 했다가 생명이랑 IT가 만났다가 막 교육이랑 IT가 만났다가 막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 변화적, 혁신적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아까 말했던 개인 편의를 위해서 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개인이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을 개인 스스로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개인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어렵게 한번 읽고 쉽게 시켜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두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예측하고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다만 그거를 구체화 못 시키고 인식하지 못할 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인식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봤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IT 기술이 붙는 것도 봤고 그 IT 기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하려고 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이해했고, 근데 그 기술들이 단순히 하나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르고 폭넓고 동시에 발전해서 개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과학자나 공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 예, 있군요. 또 부모님들도 보셔도 됩니다. 참조로 저는 교육학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본 것도 많고. 그런 걸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과학자와 공학자 잠시 설명을, 저는 공학자입니다.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는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고 새로운 동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과학자고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가지고 와서 인간이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공학자입니다. 저는 공학자고요. 과학자가 되든 공학자가 되든 어쨌거나 이 과학자라고 그냥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 세 번째 자세, 네 번째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굉장히 식상한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생각해 볼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가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무나 식상합니다. 창의적인 사고. 한 20년째 듣고 있어요. 창의적인 사고. 기존의 틀을 과감히 파괴하는 창의적인 사고. 자, 인공지능은요, 문제 해결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직 지금까지 인공지능은요. 근데 인간의 뇌는요, 문제 찾기에 능해요. 특히 남의 실수도 잘 찾잖아요. 남 말 꼴투리도 잘 찾고. 그런 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이렇게 잘 찾아내요. 문제점을 잘 찾아. 아, 이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요, 문제 해결에 능해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 어머니들이 받았고, 아버지들이 받았고, 저 또한 받았던 우리의 교육에서는 이 사람이 잘합니다. 지도를 잘 읽는 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최적의 경로로 갈 것인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마을의 지도를 한번 그려봐 하면, 그려야 되는데 지도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잘 읽는 아이를 지능적인 아이라 그러고요, 지도를 잘 그리는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다른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도를 단순히 잘 읽는 게 아니고 지도를 잘 그리는 걸 해야 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쪽으로 가면 지도를 잘 그리는 학원이 또 나타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책도 좀 보고 EBS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되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근데 웃긴 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건지,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지는 사실 아닌데, 이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어떤 고민을? 왜 그럴까?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왜?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사실 조금 그까지는 조금 저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빠 이거 왜 그런 거야? 엄마 왜? 그럴 때는 조금 아이랑 의논을 해볼 필요 없어요. 단순히 그냥 입버릇이 말만 하면 왜? 왜? 왜는 사실 이 왜인지 저 왜, 이 위에 왜인지 밑에 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 그 왜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아니면 그 왜 그 방법밖에 없는 게 궁금한 거야? 근데 뭐 대부분은 그냥 왜라고 묻겠지만, 어쨌거나 왜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사고는요, 만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구가 이렇게 반짝이듯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할 때 어느 날 순간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거에 대한 의문이고요. 두 번째 방법, 또 뻔한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뻔한 말은 뭐냐? 한 20년째 또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묶어내는 융합적인 사고. 근데 융합이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융합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정말 전문가가 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이 영역이 보여요. 이 영역이. 이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융합을 하려면. 내가 먼저 전문가나 또는 내가 그분에 되게 잘 알게 되면 이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 비어있는 부분을 누군가가 채우게 될 텐데 그게 융합인데요. 문제는 특히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들, 공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은 이 비어있는 자리를 누구를 채우려고 하냐면요. 또 다른 과학자와 또 다른 공학자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카카오 스튜디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끝이에요. 우리 공학자들이 보면 그렇게 쉬운 거를 왜 해? 뭐 인기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의 욕심이 있죠. 자랑하고 싶은 본능, 사진을 올리고 싶은 본능, 내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알고 싶은 본능, 그런 인문학적 본능들이 묶어지면서 얘들 둘이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공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백남준, 고 백남준 작가님의 피아노 조각이라는 작품인데 보면 영상들이 막 나온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후배들이랑 될 것 같은 이거 뭐 하는 거였냐면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선이 연결돼서 동영상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예술 작품을 그렇게 보면 어떡하냐고. 예술 자체를 느껴야지 그러는데 공학과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에게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걸 가면 이걸 기계로 봅니다. 기계로. 이거는 예술이거든요. 저도 뭐 사실 기계로 좀 보이긴 한데 예술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문가가 되었을 때 어떤 비어있는 자리를 느껴지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서 융합을 하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비어있는 자리에 과학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자나 예술학자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성. 감성이 중요하고요. 드라마를 보고 우는 남편을 봤을 때 갱년기일 수도 있지만 감성이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감성이 풍부해야 그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그러면 상품이 지금 없습니다. 네 개를 다 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제목은 수다입니다. 수다. 수다. 자,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의 고민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수다와 휴식을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얘기를. 우리 아이 말 많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말 많은 게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그와 함께 말도 수다를 많이 떨어야 창의적인 사고가 나는데요. 근데 집에 가서 그 강연하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해야 창의적인 사고가 난대라고 하면 안 돼요. 깊이 있는 사고도 많이 하면서 수다도 많이 떨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 말한 왜 그럴까,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의 몰입적 사고와 이 수다를 하는 것을 함께 해야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내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수다도 많이 떠시고요. 또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면 뭐 모를 수 있잖아요. 요즘은 내 박사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박사.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세가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기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협업적 사고입니다. 자, 사람끼리 악수할 수 있죠. 근데 기계와도 악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 또는 무엇을 굉장히 잘하게 되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비어있는 자리를 발견해서 예술이 되었던 인문학이 되었던 융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오려면 내가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끼리 협업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기계와도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인공지능 너 문제 해결 잘하니 인정할게 라고 해야지 거기서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잘해 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을 잘 써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세.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고집을 갖추지 않는 유연한 사고인데 여기에 되게 좋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내가 내 고집 비운다 그러면 손을 잡은 사람이 손을 놓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요. 절대로 혼자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되게 웃깁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어서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익숙하고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읽어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뀌더라도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쓸데없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융통성 있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팍팍 우기지 말고 주위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 그것을 키워야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인기입니다.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한 아이 아빠지만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도 역시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함께 살아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내가 노후에 살아가야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우리는 나이를 더 먹지 않습니까? 그럼 더 고집이 세질 텐데 이 고집 부리다가 적응 못합니다. 이거 유연하게 미리 마음을 먹어야 돼요. 보험 넣듯이 그런 시대가 오매에 대한 이 마음의 보험을 넣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요. 시대가 지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명명했어요. 1차, 2차, 3차라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지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참 달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지만 미리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 생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음은 창의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 협업적인 사고, 특히 마지막 이 유연한 사고, 이거 네 개를 다 연결되지는 것, 완성시키지 않으면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외로워, 기계들보다도 더 외로워질 수 있는 것이 오니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 저작권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 뭐 마음대로 하시면 예, 친구. 저 친구 지난 상반기도 질문한 것 같은데. 예. 그 누군가를 채워 자기 전문가일 때 그 누군가를 채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누군가를 채워야 된다고 하셨을 때 누군가를 선택해서 채우는 사람이 과학자나 공학자인데 음악가나 미술가 등의 다른 분야의 학자들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떤 특정한 분을 절대로 이렇게 선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 업체라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그런 앱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주문을 하고 하는 IT적 기술적 요소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식생활을 사회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전부 됐었지만 어쩌면은 우리 동네에서 무엇을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지를 한 번에 랭킹으로 쫙 나와서 나도 그런 거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IT 공학자와 누가 만났냐 하면 인간의 그러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이 만났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는 마찬가지로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필요성을 느끼는 누군가가 만나서 IT의 기술이 써먹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융합이죠. 그렇게 대답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갖추어야 할 개인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개인기 중에서 많은 거가 나왔는데 더 있어야 하는 개인기는 없나요? 사실은요. 학생, 초등학생이라서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보면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도 닦은 거예요. 도 닦은 거. 진짜 어려워요. 여기보다 여기서 더 뭐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네 개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올 이야기가 옛날에 공자도 말씀하셨고 맹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처님도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유연하게 대처해라 뭐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곳에 좀 더 멋있는 말로 붙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거 네 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갖춰져야 될 것들이 보일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딱 찍어서 뭐 다섯 개야 여섯 개야 하는 건 안 많고 그냥 네 개는 상징적인 거예요. 또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네 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질문 없으세요? 예. 간단한 거 뭐 이렇게 디지스트 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해도 됩니다. 예, 뭐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되는데 모르면 모르겠다 그러겠습니다. 그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 박사님, 향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런 지금 꿈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특강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어떻게 하면 어렸을 적부터 어떤 진로에 관한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즉 아까 로봇공학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꿈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꼭 꿈을 꿔야 되나 싶어요. 꿈 강박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꿈은요 찾는 게 아니고요 알게 되는 건데요. 꿈은 자기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 하는 거. 제가 좋아하고 잘 하는 거. 근데 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를 알려면요. 내가 뭘 못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강연 많이 다녀보는데, 이렇게 대학, 특히 대학생들한테, 너 이거 잘 해? 물으면 못 한대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해봤어? 그러면 안 해봤대요. 마지막이 이겁니다.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못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안 해본 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걸. 근데 안 해본 거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도해보면요. 막 한 3개월 해보고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양한 거 시도를 해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참 잘 못하는구나. 이거는 내가 조금 하기나 하는데 한 취미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조금 그 잘하니 조금 더 한 더 해봐야 되겠다를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꿈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강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강연하는 걸 좋아한다고 저는 교수가 아니고 연구원이거든요. 학교 선생님 하면 되겠네, 교수 하면 되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강연을 하는 걸 좋아할 거지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강연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시간이 남는 사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가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게 100% 하나의 직업으로 매칭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또 여러 직업 속에서 또 꿈을 펼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에 가서 뭐 하냐면 신입사원들 교육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자기 그게 너무 좋대요. 자기는 공학을 했지만 그게 더 좋대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잘 하는지를 알려면요. 아이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못 하는지도 함께 잘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풍부해지면요. 못 하는 건 안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 중에 고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거는 많이 해보고 못 하는지 잘 하는지 판단하고 그 속에서 잘하는 것 중에서 꿈을 찾아라. 라고 꿈 빨리 안 찾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